1928년 출생해 지난해 타계한 영화음악의 대가 엔니오 모리꼬네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시네마 천국,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 수많은 영화들이 그의 음악을 만나면서 더 깊은 울림으로 풍성해졌는데요. 지난주에 열렸던 엔니오 모리꼬네 추모 공연을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 씨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엔니오 모리꼬네 영화들 참 좋아하거든요. 이번 공연에서 그의 음악들이 또 어떻게 재조명됐는지 궁금해요. 네, 지난 4월 20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금난세 엔니오 모리꼬네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는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들을 추려 총 12곡이 연주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열린 이번 공연은 만석이었고요. 금난세 해설가 지휘,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송영훈, 하모니카 연주자 이윤석의 연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휘자 금난세 씨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라는 또 장르를 개척한 음악가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클래식 장르를 좀 개척한 것 같은데 이번엔 정통 클래식이 아니라 영화 음악 콘서트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지휘자 금난세 씨는 30여 년 전부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시작으로 하여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자신은 오래전부터 클래식 공연에 가면 딱딱하고 어려운 곡만 연주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베토벤의 곡이든 21세기 영화음악이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주를 하고 있고 어떤 곡을 연주하든지 관객들을 감탄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좋은 연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취재한 공연이 영화와 음악이 결합된 독특한 공연이다 보니까 음악가의 삶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지휘자 금난세에게 훗날 자신의 삶을 누군가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메시지가 담기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는 음악이 사람들에게 좋은 공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단어로 한다면 joy. 행복감. 다녀온 사람들 후기 좀 살펴보니까요. 깊이 있는 해설로 음악으로만 알았던 그 엔니오 모리꼬네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곡들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곡으로는 영화 미션에 나오는 곡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서양인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대사 한마디 없이도 음악 그 자체가 평화를 의미하는 수단이 되었죠. 모리꼬네 스스로도 이 곡을 두고 천국을 상징하는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오보의 독주와 오케스트라로 이루어진 곡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송영훈의 첼로가 오보에를 대신했습니다. 첼로는 다른 현악기와는 달리 심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악기죠. 그렇기에 머리와 가슴, 이성과 감성이 더욱 어우러진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 첼리스트 송영훈의 말처럼 첼로의 매력을 듬뿍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우정, 추억에 관한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제가입니다. 아직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깊은 울림을 준 영화죠.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배경음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실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중후하고 이 나지막한 첼로의 음색에 왠지 모를 그 뭉클함까지 더해져서 아주 즐거운 음악 여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